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포트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고자 하는 거리만큼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 앞에 로봇이 주어져 있고 두 개의 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만약에 첫 번째 지역에서부터 두 번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싶으실 때 먼저 로봇을 지금처럼 시작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바퀴 끝이 이 선, 검은색 선에 딱 닿아 있도록 지금 이렇게 놔뒀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이동을 할 건데요. 여기서 앞으로, 즉, 검은색, 첫 번째 검은색에서 두 번째 검은선까지의 거리를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트뷰를 지금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B와 C의 모터 각도가 지금 0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0도로 나와져 있는 것은 모터 속에 있는 엔코더 값이 지금 현재 0이라고 나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바퀴를 이렇게 들고 돌리시게 되면 이렇게 포트뷰에서 엔코더 값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돌리면은 플러스 방향으로 숫자가 커지고요. 그리고 뒤로 돌릴 경우 마이너스 쪽으로 숫자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엔코더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까지의 거리를 이 엔코더 값으로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로봇을 잡고 바퀴가 정확하게 돌 수 있도록 땅에 떼지 않고 이대로 앞으로 쭉 다음 선까지 끌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두 번째 선에서도 멈출 수 있게 딱 그 선까지만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포트뷰를 보시게 되면 B에는 577 그리고 C가 652가 나옵니다. 이 두 개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약 80도 정도의 오차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아까 맨 처음에 여기 첫 번째 줄 앞에 있었을 때 B의 모터의 엔코더 값을 마이너스 80 정도를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C와 B가 엔코더 값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큰 숫자, 즉 이 두 개 B와 C의 큰 숫자라고 하면 C 모터가 652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조향 모드를 가지고 오셔서 각도 동작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이 각도에 652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재생을 누르시면은 로봇이 바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로봇을 아까 맨 처음에 시작했던 위치로 정확하게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네. 지금처럼 첫 번째에서 시작한 로봇이 입력했던 위치만큼 이동을 해서 정확하게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시작 위치가 조금 더 뒤에 있는 상태에서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아까 멈췄던 것보다 살짝 뒤에서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앞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두 번째 선을 넘어서 이렇게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조향 모드로 했는데요. 이 조향 모드를 사용을 하셔서 로봇을 원하는 만큼 이동을 하셔도 되고 여기 조향 모드 옆에 있는 탱크 모드를 이용을 해서 똑같이 각도로 해주셔서 이 각도에 똑같이 652라고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사용을 해줘도 똑같은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앞으로 가서 두 번째 선에서 정확하게 멈추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로봇이 두 번째 줄까지 움직였다가 도착을 하면은 바로 후진을 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움직임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첫 번째 움직임, 앞으로 652도만큼 움직여라 라고 했으면 두 번째 명령에 뒤로 652만큼 움직여라 라는 명령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향 모드를 뒤에 불러오시고요. 똑같이 각도는 똑같은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652도.
그리고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파워를 마이너스 5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네, 이렇게 똑같이 해주신 다음에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앞으로 갔다가 원래 있던 자리로 후진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트뷰를 사용을 해서 로봇에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만큼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